앞으로 강력범죄 수배 차량은 전국 단위로 실시간 추적됩니다. 무려 50만 대가 넘는 CCTV를 이용해 추적 사각지대를 없앨 방침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현재 국내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에 사용되는 CCTV는 12,000여 대가 전부입니다. 하루 200대가 넘는 긴급 수배 차량을 조회하고 판독합니다. 하지만 전국 간선도로에만 설치돼 있어 수배 차량이 도심으로 이동할 경우 구체적인 동선 파악에 한계가 발생합니다. 수배 차량 검색도 지역 단위로 이뤄져 차량이 지역을 넘어가면 절차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경찰청과 서울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시 안전망을 촘촘히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기존 CCTV뿐 아니라 지자체 방범용 CCTV 51만 대를 추가 활용해 도심 사각지대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수배 차량 검색도 전국 단위로 확대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차량 번호 정보를 보내주면 방범, 방제 등 도시 서비스 정보 플랫폼인 스마트 시티 센터에서 수배 차량과 비교 검색한 뒤 경찰청으로 전송하는 실시간 추적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이와 함께 수배 차량 정보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노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됩니다. 이번에 긴급 수배되는 차량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살인, 강도, 납치 등 강력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수사 등을 목적으로 정부는 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10월부터 실시간 추적 시스템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향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